오늘 모신 초대석 손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사학자죠. 그리고 우리 땅 구석구석을 걷는 작가이자 도보 여행가입니다. 1985년에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탐사하면서 우리나라를 걸으면서 하다가 2005년에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하고 조용원 선생하고 같이 세 단체가 모여가지고 우리 땅 걷기를 발족했습니다. 아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걸으셨어요? 걷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 뼈 아픈 과거지만 81년에 제가 간첩죄로 동생하고 둘이 형제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돼가지고 제가 모진을 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치유하기 위해서 걸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걷다가 보니까 우리 국토의 속사를 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했던 것이 우리나라 10대 강 도보답사 계획이었었어요. 지금 선생님을 오늘 모신 이유는 몇 년 전에 쓰신 동학농민혁명 답사기 하시는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동학을 가지고 그 산들이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동학농민혁명 답사기였거든요. 3년간 내리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처음에는 물세를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그 해부터 좋은 노는 쌀 두 말, 나쁜 노는 쌀 한 말을 더 받으니까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엽, 김도삼, 정익서 등이 그 고부군수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세를 감면해 달라 했는데 감면해 주기는커녕 곤장을 내려쳐가지고 등창이 나서 죽은 사람이 고부군수 저병갑의 전봉준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에요. 본격적으로 봉기를 위한 그 경문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을을 들어 이의 이름은 그 번호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반과 부호 밑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와도 돌이키지 못하리라. 전주 하약을 맺지 않고 올라갔더라면 근데 결국은 김계남이는 올라가자고 했지만 전봉준, 김병명, 손아중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자고 해가지고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김계남이가 너 이놈들하고 다시는 상종 오지 않겠다 하고 남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2차 기포, 3대 기포 올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병사들을 잘 다루었는지 전주에서 남원까지 김계남 부하가 그냥 쫙 줄을 섰는데 전부 다 군복을 입고 행렬 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김계남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 남원이 나중에 이제 전주 하약 후에 이제 정세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청나라 또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동학 혁명군 입장에서는 타개책을 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갑오년 7월 15일에 남원 대집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잖아요. 8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곳에서 모여서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어요? 손아중 같은 경우, 전봉준 같은 경우는 좀 시위를 기다리자. 근데 김계남 아니었거든요. 지금이 때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현종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때를 모르니 때가 사람을 따를 리 없다. 때가 사람을 모르니 사람이 때를 따를 리 없다. 어긋나고 어긋나는데 김계남이가 때를 잘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화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뭐 관군에서 동학도들의 말을 다 들어줄 것 같았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어설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호했던 것이가 마지막 회의를 했던 때가 바로 남원 대집회였었죠. 근데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죠.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전봉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2차 기포, 3회 기포를 일으키려고 하게 되죠. 뭐 얘기가 조금은 그 옆으로 흐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책에 보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그 김계남 장군의 후손을 지금의 정읍 산해군에 있는 그 지역에서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그 후손으로부터 들었던 그 가슴 아픈 얘기가 책에 아주 구구절절이 있던데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비단 하레비의
거적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한말에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결국은 조선이 망하니까 친일파가 됐고 친일파가 돼가지고 잘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동학분들의 후손들은 김계남 같은 경우는 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예. 성을 박씨로 바꿔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박씨로 도강김씨에서 족보에서도 빼버렸어요, 김계남을. 아하. 그리고 족보에서 빼버려가지고 박씨로 살아가지고 1955년에 성을 다시 도강김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살았었는데 정말로 그 대단했던 김계남의 후손들은 예. 그렇게 살았고 또 누구냐? 손하중의 후손은 아들은 성을 이씨로 바꿔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아. 전봉주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전봉주는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었는데 지금 사내면 동곡리 지금실에서 살고 있다가 아버지 죽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마을에 있는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달아나가다 마을 사람들에 들켰어요. 그러니까 소를 놔두고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김배남의 전봉준의 후손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녹두장군을 쓴 송기숙 선생이 아버지는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아들은 소도둑놈이 되고 말았다고. 지금 뭐 대일항쟁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어렵게 사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대일항쟁기에 그런 어떤 독립운동의 효시가 예. 실질적으로 그 일본군과 청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의병이다 하고 예. 일어났던 그 동학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계남을 잘 못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 김계남의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막을 내리고 나서 결국은 동학군들의 김계남의 후손들이 예, 후예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가지고 예. 1차, 2차, 3차 의병전쟁의 주역이 바로 그 김계남의 후하 세력들이었었고 예. 또 진주 형평사운동 있잖아요. 예. 진주 형평사운동을 예, 배후조정했던 사람도 예, 김계남의 후예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예, 동학농민혁명 1894년 95년에 전봉준 손하중 김덕명 다 죽고 나서 끝나버렸지만 예. 결국은 동학의 맥을 이어간 것은 예. 김계남의 후하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김계남을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그래서 김계남의 참 추모비도 세우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동학혁명이 의병의 효시가 되고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대일항쟁기 때는 독립운동의 그렇죠. 맥으로 이어져가지고 광복군으로 이어지고 오늘날의 그렇죠. 국군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면 예.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정말로 거기에 몸담았던 분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훈하고 기억해줘야 되고 또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예. 아까 그 김계남 장군의 후손의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또 뭐 여러 그 후손들의 얘기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로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 김계남 장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 우리 선생님께서 추모비를 예. 만드는데 또 일화가 있잖아요. 하, 김계남 장군을 추모비를 만들려고 김계남 장군 추모비를 세웠는데 제가 이제 100주년 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분과 간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념사업회에서는 전봉준을 왜 하는데 왜 김계남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나를 자꾸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지금 추모비가 그래서 전주 덕진공원에 있습니다. 계남아 김계남아. 예. 그러니까 김계남이 붙잡혀 갈 때 그러니까 그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의병장을 했던 사람이 예. 신고를 했는데 그대로 붙잡혀 가면은 사람들이 김계남의 후하 세력들이 탈취해 갈까 염려스러워 가지고 집둥아리에 묶어 가지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불렀던 농민들이 불렀던 참여가 계남아 김계남아 수천 군사 어디다 두고 집둥아리에 묶여가다니 그게 웬 말인가. 예. 그걸 그래서 신영복 선생이 개나마 김개나마 그렇게 써서 예.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예. 사실은 김계남 장군을 밀고 했던 그 임병찬이라는 분은 또 나중에 최익현 선생과 면암 최익현 선생하고 예. 또 대마도까지 가가지고 독립운동에 또 다른 어떤 활동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제가 그 김계남 장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손하중 장군의 추모비를 사람이 하늘이다 해가지고 옆에다 세웠죠.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있고 세 사람이 삼각으로 있는 것은 덕진공원에 있죠. 예. 하여튼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를 다시 이제 그 동학혁명의 그런 어떤 그 과정으로 좀 들어가 보면 사실 1차 봉기라는 것은 아까 뭐 사발통문도 그렇고 아, 백산에서 경문도 그렇지만
물론 거기에도 이제 척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차 봉기 이후에 2차 봉기를 일으키면서는 어떻게 보면 아, 반외세 투쟁을 앞에 전면에 내걸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제 2차 봉기를 위한 대집회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삼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삼례 대집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삼례에서 그러니까 대집회를 열면서 김계남이한테 같이 가자. 그런데 예. 예, 김계남이는 그 당시에 그 손화 상의함에서 예.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도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예, 전봉준하고 처음에 틀어져 버린 거 있잖아요.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부터 예, 독자적으로 활동하려고 했었고 그래가지고 삼례에서 모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북접이라고 일컫는 예, 누구냐, 서병학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 한 달간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해가지고 올라갔더라면은 가능했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청이 개입하게 되고, 예. 일본이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손병이랑 형제간을 맺으면서 결국은 이제 올라갔는데 예. 너무 늦었던 거예요, 이게. 예. 삼례에서 모인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삼례가 이제 굉장히 그 삼남대로의 예, 통영대로가 그 그에 나뉘는 곳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 옛길을 다 걸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통영대로가 예, 조선 시대 구대로 중에 육로가 전주에서 예, 삼례에서 전주 거쳐 가지고 남원, 산청, 진주 그다음에 통영으로 이어지는 길목이고 그리고 저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칠로고 육로가 결집되는 것이 낙하라지는 곳이 삼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곳을 찾아서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전라도가 가장 본산인데 예. 그곳에서 다 모였던 것이죠. 예. 사실 그런 이유도 있고 사실은 그 동학혁명 이전에 예. 한 2년 전에 1892년인가요? 그때 예. 이제 교조 신원운동이 처음 어떤 대규모 집회로 열린 곳이 삼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원평 집회도 있었고 공주 집회도 열고 열었었는데 삼례가 예. 예, 집회기도 열리기도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저는 교통의 요지였기 예. 때문에 그곳으로 예. 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삼례에서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울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여산과 강경을 거치는데 예. 그 여산에서 우리가 좀 그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예, 여산에 가면 지금도 동원이 남아 있어요. 예. 동원. 예, 한때는 그것이 양로원으로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산 동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예, 여산 부사가 김원식이었었거든요. 예. 김원식. 근데 김원식이 굉장히 동학에 협조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군과 결국 밀약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봉준이가 예, 김원식이 목을 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산이 그런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그곳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산을 거쳐가지고 강경, 예, 강경을 거쳐가지고 이제 예, 그러니까 사실 논산은 자그마한 놀미 마을이었는데 예. 1914년에 사실 은진하고 예. 연산하고 어디냐 노성 합쳐져가지고 지금 논산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해가지고 예, 경천까지 올라가서 예. 그런데 너무 늦게 만났던 거예요. 늦게 예.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예. 바로 그 논산에서 결국은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호남 그 동학 농민군들하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북접이라고 하는 호소 농민군들 예.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손병이. 그분들이 이렇게 논산에서 합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논산에서 합류해 가지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흔히 남적과 북접의 뭐 대립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옥천에 거주하던 최시영 선생께서 총 동원령을 내리면서 그러죠. 그 논산에서 그 중심이 돼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예. 그 세력들이 이제 그 서울로 진격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논산에서부터 우금치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사실 이제 경천 예. 지금 계룡산이 경천장 예. 거기서 만났었잖아요. 예.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가다가 이인 쪽에서 이제 한번 싸움이 전투가. 있었고, 예. 예, 싸움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금치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공초에서 그러잖아요. 내일은 공주, 모레는 수원, 글피는 서울. 예. 그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제 우금치에서 예. 대장정에 막을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전봉준의 공초에서 보면은 거기서 만 명을 데리고 한번 싸웠더니 3천 명 남았고 3천 명 데리고 한번 싸웠더니 500명 남았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알베르 까미를 참 17부터 좋아해가지고 시스포스 신화
예,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수많은 책을 접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만여 권의 책을 읽었는데 알베르 까미가 저한테는 정말로 스승이죠. 알베르 까미가 부조리의 철학자라고 부르잖아요. 알베르 까미가 부조리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한 사람은 칼을 든 사내가 기관총 부대를 습격하는 행위. 예. 칼을 든 사내가 기관총 부대 습격해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이나 관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데 예. 수수랑 들고 축창 들고 싸워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우금치를 넘기 위해서 4,50차례의 전투를 사나흘간 계속 벌였다고 예. 하잖아요. 예.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학군들은 그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던 거예요. 예.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전주화약을 맺지 않고 올라갔더라면은 그 당시에 조정에 군사들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무혈 입성했을 것 같아요. 전주성 무혈 입성처럼.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완전히 관군이나 일본군은 중무장을 했는데 방법이 예.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 당시에 뭐 동학군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그 퇴로가 막혀버린 거잖아요. 예. 이게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봉준이나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인이었었어요. 예. 사실은 몰락한 양반 출신이지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가 예, 김견아미가 힘을 합쳐가지고 예. 같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뒤늦게 합류. 김견아미는 뒤늦게 합류도 안 했지만 나중에 합지만 결국은 청주성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청주성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 고산으로 해가지고 예. 고산으로 해가지고 예, 영동으로 해가지고 예. 옥천으로 해가지고 청주성까지 갔잖아요. 예. 이제 그 얘기 직전에 사실은 그 우금치 전투를 하기 직전에 경천, 계룡선 아래 경천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경천이라는 곳에 또 그 여러 가지 일화들이 담겨 있잖아요. 전봉준 그러니까 장군과 전봉준 장군이 그곳에 가니까 경천이란 사람을 조심해라. 예. 김경천이란 사람을 조심하고 경천이란 사람을 두고 문해미고개를 조심해라. 예. 했는데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거기에서 조심해가지고 결국 하는데 예. 나중에 전봉준이 잡혔던 예,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피놀이 예. 거기에서 예, 동학도였던 김경천이라는 사람이 예. 고발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면은 제가 숨겨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더니 와가지고 바로 오니까 그곳에서 예, 바로 고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황은주랑 그런 사람들이 가서 에워싸고 오니까 도망을 하다 가려다가 결국은 담을 넘는데 본장으로 내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예. 다리가 부러진 채로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주로 갔다가 나주로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던 사진이 전봉준의 사진이 남아있잖아요. 바로 옆에가 또 문어미고개가 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또 역사적인 또 얘기들이 그런 이야기 속에 또 담겨서 그렇게 또 전해지기도 하는데 예. 사실은 그 전봉준 장군이 그렇게 우금치를 넘어가지고 금강을 건너가지고 서울로 진격하려고 했던 그 길을 섣달에 결국은 압송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견함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올라갔더라면은 기세좋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전봉준은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채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최경선 손아중, 김덕명 같은 경우는 오라줄에 묶여가지고 올라갔고 김계남의 말로는 더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 가명에 올라오니까 지금 서교장, 서문교에 있는데 서교장이라는 곳이 있었다는데 그곳에서 그 당시에 전라감사 이도제가 이도제는 굉장히 대단한 합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대단한 문장가였었고 그랬는데 그대로 올려보내면은 김계남의 후하 세력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탈취될까 싶으니까 목을 잘랐어요. 그 당시 목을 자르면 안 되거든요. 예. 나중에 문책을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세 사람을 죽였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다른 사람의 간보다 김계남의 간은 두 배가 크더라. 사실 이제 우금치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금치 고개에 세워진 기념탑 그걸 많이 이제 가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 우금치가 그 주미산에 어디에 있느냐 그건 뭐 여러 설도 있지만 그 동학혁명 기념탑을 세운 또 분이 또 특별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희하고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천도교 교령이 최덕신이었었어요. 예. 최덕신. 최덕신이 11사단 사령관이었었거든요. 예. 거창양민 학살 사건 당시에 사령관이었었지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천도교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네 어떤 대학교를 할 것인가 하나를 세울 것인가 할 것인가 했는데 욕심이 없었던지 수원회관 그 자리만 달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북으로 월북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덕신이 그것을 세웠고 이 박정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5.16 군사 쿠데타잖아요. 예.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학난이라고 했었고 동학농민 하여 동학난이었었죠. 대부분의 그것이 별칭이 그랬는데 동학농민혁명으로 하면서 5.16 혁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으로 하면서 그 탑을 세운 거예요. 그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5.16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을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이 박정희란 글씨를 그 오석으로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쪼아가지고 박정희를 겨우 알아볼 수 있게 해놨어요.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덕신이 또 나중에 누구죠? 오갑제든가 누군가 또 두 번째 교령 그분도 또 북으로 넘어갔잖아요. 천도교 교령 두 사람이다. 예. 그래서 가서 보면은 최덕신, 박정희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말로가 참 신기하다. 그 이후에 이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그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동학 혁명군들이 결국은 다시 이제 돌아간 곳이 그 정읍의 이밤산이잖아요. 정읍의 이밤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결국은 그 어디냐 동학을 해산했던 데가 지금 태인이에요. 예. 태인. 그러니까 동학의 처음 시발이 결국은 조병갑의 아버지 조규순의 영세불망비 때문에 태인. 시작이 됐고 예. 그리고 동학이 마지막을 내린 곳이 지금 태인입니다. 청황산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동학을 해산하죠. 예. 해산하고 그때 그 당시에 농민 그 두령이 차치구라고 차치구는 평민 출신의 농민 두령이었었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죠. 동학의 접주. 그런데 아들이 바로 차경석 나중에 차천자가 됐죠. 예. 그래서 정읍시 이반면 대흥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밤산을 넘어가가지고 지금 백양사 청류암 거쳐가지고 바로 이제 그 피노리로 가게 되는데 청류암에 가서 보면은 남천감로라고 아주 그 샘물이 좋아요. 예. 결국은 거기를 거쳐가지고 순창 피노리로 갔지요. 예.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밀고를 향해서 김경천이가 포화접주가 우리 집에 와 있으면은 내가 이거 숨겨 죽었다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곳에서 다리가 부러진 채로 우리가 이제 전봉준의 마지막 사진이 그거잖아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들것에 실려가는 그래가지고 나주 거쳐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지요. 그 전봉준 장군이 서울에서 이제 그 공초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그분의 의기를 좀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지요. 예. 거기에서 이제 자기 소신을 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간 사람이 전봉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손아중이가 약간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막 손아중이를 나무랐다고도 하고. 그분이 읽었던 어떻게 보면 유언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참 비장하지요. 예. 사실 이제 무장기포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인공은 손아중 장군인데 그 손아중 장군은 어떻게 그 체포가 돼서 서울로 압송이 됐습니까? 사실 그 손아중 장군은 동학의 가장 그 투철한 사람이 동학도가 손아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손아중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나주성을 공략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예.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동학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지금 그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제실에 숨어 있었어요. 예. 제실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실직이 이봉우한테 자네 나를 신고하게 그럼 자네 포상을 받을 것이네. 예.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관군하고 일본군이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갔는데 이봉우 그 사람이 뭐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뭘 받았는지는 몰라요. 예. 임병찬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임실군수를 제수받았었잖아요. 있는데 거기서 받아가지고 갈 때 사진이 남아있어요. 손아중하고 손아중은 풍채가 아주 좋거든요. 예. 풍채가 좋은데 옆에 관군인가 일본군인가 옆에 서 있는데 예. 그거 바라보면 참 기묘한 대조법이죠. 이 시대의 뭐 기묘한 대조법을 본다. 정의성 시인의 시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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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했던 손아중하고 손아중 옆에 서 있는 관군의 모습을 바라보면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이렇게 서 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가 전봉주는 끌려가는 것이라도 보잖아요. 예. 근데 김계남 같은 경우는 목이 잘린 채 있는 것만 있잖아요. 예. 그걸 바라보면서 참 죽음도 세 사람이 참 상반된 죽음인데 예. 그래서 김계남이 저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우리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가장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김계남인데 그래서 제가 김계남 장군 추모비를 세우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별 소리를 다 들었었죠. 예. 사실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5월 11일로 국가기념일로 이제 2019년부터 제정이 됐는데 사실은 5월 11일로 제정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동학혁명의 첫 승리라고 할 수 있는 황토현 전투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황토현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동학군들도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당시에 그들이 뭐 군사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관군은 별로 안 되고 보부상부대 보부상부대들이 따라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산에서 한번 붙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질을 나니까 평교리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아는 황토현제로 숨어들었어요. 그곳에서 숨어들었을 때 그 관군들은 보부상부대하고 오면서 그 마을마다 집집마다 뒤져가지고 술이 있는가 해가지고 술들을 전부 다 뺏어가가지고 특히 여자들까지도 데려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진탕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들이치니까 예.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황토현 전투는 가서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지리적 이점 그래가지고 그 싸움을 해서 이제 황토현 전투가 관군이 크게 이긴 가장 크게, 관군한테 크게 이긴 전투가 예. 바로 황토현 전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할 때도 말이 많았었어요. 예. 고창에서는 무장봉기, 예. 그 다음에 그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전주는 전주입성 기념일. 예. 그렇게 서로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수훈 최지우 선생이 용담정에서 동학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날 4월 15일을 갖다가 기념일로 지정하면은 오히려 경상도에서도 합세해가지고 동학이 훨씬 더 부각되지 않을 것인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4월 5일. 예, 4월 5일을. 예, 예.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기념일로 지정했는데, 예. 사실, 황토현 기념일은, 싸움은 정말로 대단한 싸움이었었죠. 한 700여 명의 전사자가 생겼다고. 그렇죠. 관군의 입장에서. 예,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안 됐었으니까. 예. 근데 재밌게도 그 황토현 그 자리를 가면 거기에 기념탑이 서 있고 기념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면은 갑옷에 갑옷 있어요.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버리 있잖아요. 예. 그 말이 정말로 중요한 참여거든요. 예. 갑옷에 갑오년 그다음에 을미년 병신년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쳐버린다. 농민들이 불렀던 참여를 갑옷에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버리. 얼마나 좋은 병신년, 네? 갑오올림이 병신년을 그렇죠. 84, 5, 6월 예. 1894년에서 96년까지를 예. 그것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격동기였잖아요. 예. 그것을 갖다가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죠. 예. 그렇지만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 혁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동학을 처음 공부해가지고 처음으로 낸 책이 동학이었는데 예, 그러다가 보니까 수많은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농민군의 주력 부대가 원평 태인 전투를 끝으로 이제 해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산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두 분 전봉준, 김계남 또 손화중 이런 분들이 다 서울로 압송되고 또 그 김계남 장군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서 뭐 이렇게 또 참수를 당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남쪽에 있던 이방원이라는 대접주는 계속 전투를 또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장흥 쪽에서의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장흥에 가면 이제 장흥 출신이잖아요. 억불산 전투 그곳에서 결국 이제 동학군들하고 막 그 관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제를 넘어가는데 그 이방원이는 자기의 대장이니까 다 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오니까 예, 난들을 어떠하랴. 예. 난들을 어떠하랴. 그 말이 나중에 계속 유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처할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물밀듯 밀려오는데 뭐 그래서 이방원 장군이 결국은 이제 장흥에서 예. 장렬하게 하면서 예, 동학농민혁명에 박을 내리는 것이죠. 결국은. 예. 근데 그 이방원 장군은 또 유명한 것이 앞에서 살펴봤던 장성의 장태장군. 장태장군으로 예, 유명하잖아요. 장태장군으로 유명하죠. 예. 그 장태 싸움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장태가 그 닭을 그 가두는 것이잖아요. 키우면서 예. 가두는 것.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둘들 밀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는. 그걸 갖다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태를 예. 민다고 해서 그게. 거기에 뭐 얘기로는 집을 채우고 해서. 집을 채우고 해가지고. 뭐 상당히 크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군 입장에서 대단히 생소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청일전쟁 당시에 그 여기서 이중안에 택리제도 나오잖아요. 아니 일본에서 원숭이를 가져와가지고 결국은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 청나라가 완전히 대패했던 것이 바로 지금 여기 그 천안하고 평택 사이 거기에서 예. 일어났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싸움인데 예. 장태 싸움도 좀 이해가 저는 잘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는 몰라도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황토현 싸움에서 기세를 올렸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그리고 관군이 굉장히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관군은 별로 없고 보부상 부대가 많이 들어있고 예. 싸울지도 몰랐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장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어떤 이방원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잡히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놀라움을 준 것이 그분들을 처형하던 그 모습들이잖아요. 예. 분사령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그 머리에다가 짚을 씌워가지고 불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농민군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뭐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예. 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불가항력이잖아요. 예. 그리고 패한 사람은 우리가 패자는 입을 다물라 예. 씨앗들처럼 그런 말이 있는데 패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가 이제 남미를 갔다 왔는데 남미에 가서 책을 쓰면서 그 당시에 그 인디오들이 인디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니까 정말로 이게 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 역사 속에서 보면 또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보면 또 그들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네. 그런 어떤 제국주의의 그런 어떤 칼날들이 좀 무참하게 휘둘러졌구나 하는 걸 보셨다는 거는 예. 예. 엄청난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자비를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약육강식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동학 농민혁명을 우리가 이렇게 그 유적지 어느 한 곳 한 곳을 가서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지금 그 현대인들이 좀 가져야 될까요? 저는 그 예전에 한번 그 예, 동학의 친일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고 동학군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남은가를 예. 가지고 예,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인천 김성수에서부터 쭉 찾아가가지고 김계남 장군 묘비에 가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옛말에 선한 자는 흥하고 악한 자는 망한다 하는 말이 있다. 그리고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다 유정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예. 선한 자는 항상 망하고
악한 자는 흥한다. 그것은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인애가 예, 어째서 올바른 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가고 나쁜 놈들이 도리어 승리자로서 날쌘 말을 타고 횡행하는가. 그 당시 하인애가 살았던 시대하고 오늘의 시대다 똑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선하게 살면 망한다. 동학군들의 후손을 보면 그렇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정말로 잘 살수록 옛 사람들, 역사의 인물들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가 그 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조태일 시인의 시에 보면은 국토의 연작시, 예. 예, 창비 시선의 두 번째랑 오직 국토의 연작시인데 내가 아는 또 어떤 사람은 녹두장군 초상화를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저분이 너희 할아버지다. 저분이 너희 할아버지다. 피를 이어받은 할아버지도 있지만 정신을 이어받은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왜 우리가 역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우리가 제가 이제 한국사 그 변혁을 꿈꾼 사람들이라는 책을 2000년에 이학사에서 냈었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신돈에서부터 전봉준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조광조, 정도전, 정열입 그런 사람들을 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역사 속에 역적으로 불려가지고 삼족이 멸하고 그 사람들이 쓴 책 다 날라가 버리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글 몇 줄이 남아가지고 우리 역사를 진전시켜온 힘이 아닌가 해가지고 한국사 그 변혁을 꿈꾼 사람들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서울의 모든 방송에서부터 모든 언론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지나나면서 나중에 국회의원도 됐었죠. 선생님은 왜 이렇게 부러운 사람들만 좋아해? 그래서 내 삶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왜 중요한지 예. 그 사람들의 글 한 줄,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남아가지고 우리나라 내놓을 거 뭐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이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은 역사의 힘이다. 예. 역사 속에 그 대단했던 인물들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진전시켨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사실은 동학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사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라는 것이 모여가지고 역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역사가 왜 중요한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역사라는 걸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역사를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있죠. 예. 한때 금서가 됐었죠. 역사란 무엇인가. 참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아주 명언을 남겼지 않아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의 인과관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높았더라도 예.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미친 개한테 물리지 않았더라면 예.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역사의 가정이 없다. 딱 예. 그 이에이치카가 얘기하잖아요. 역사의 예. 가정은 없지만 역사를 가정한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남북 분단도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김계남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올라갔더라면은 예. 절대 그냥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집권을 못했을지 몰라도 예.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점령을 할 수 있을 것이거든. 청일전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청일전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이 없지만 역사의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 가끔씩 부부들에서 관계 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부부 간에 싸우고 나면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들도 가끔 떠오르죠. 예. 그 사람하고 내가 살았더라면 어떨 것일까? 예. 그런데 왜 역사의 가정, 한 개인도 그렇지만 한 나라도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가정은 할 수가 있는데 예.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큰 패착은 김계남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예. 올라갔어야 하는데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해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우금치 전투 당시에 김계남 장군이 전봉준 장군이나 손병희 장군 쪽하고 합세해가지고 그렇죠. 삼례에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예. 올라왔더라면 또 달았을 것인데 예. 김계남은 또 다른 또 저 장군으로서의 전력이 있잖아요. 예. 전봉준하고 또 다르잖아요. 남원에서 남원 그 집강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보면은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결국은 같이 분산되는 바람에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에서도 예, 그런 것들이 됐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예. 오늘 신정일 선생님 모시고 동학혁명 답사기 책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혁명의 유적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무리도 특별하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겨우 한 가닥 길을 찾고 걷고 걸어서 험한 물을 건넜다. 산 밖에 다시 산이 나타나고 물 밖에 또 물을 만났다. 다행히 물 밖에 물을 건너고 간신히 산 밖에 산을 넘어서 바야흐로 넓은 들에 이르자 비로소 큰 길이 있음을 깨달았네. 예, 130년 전 죽음 앞에서 이제 함께 사는 세상을 외쳤던 동학 혁명군들, 그분들이 물 밖에 물 산 넘어 산을 그 앞에서 멈춰 섰지만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그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가지고 넓은 들과 큰 길로 나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